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추운 날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데요. 복통이나 발열 등 감기 증상과 다소 비슷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나 독감과 마찬가지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수칙 그리고 적절한 환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원주입니다. 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최근에 도레미 시장으로 재탄생했다는데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부터 시장 아카데미까지 사고, 먹고, 즐기고, 배우고 다 가능한 도레미 시장으로 지금 놀러 가볼까요? 원주에는 5대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도레미 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나? 과일도 있고! 피디님, 받으세요! 아이, 피디님! 아, 이런 것 좀 맞춰줘요! 아, 시장에 가면 게임 몰라요! 아, 이어부르기! 아. 그런 게임 됐고, 진짜 우리 진짜 재밌는 게임 하러 가요, 야. 아니, 아, 시장에 가면 게임 되게 재밌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장바구니잖아요! 아니, 시장에 가면은 뭐 재밌는 게임을 해요? 아니, 어떤 시장인데요? 원주 중앙동에 위치한 도레미 시장은 1960년대 생긴 원주 최초의 전통시장인데요. 오늘 이곳에 제가 떴습니다. 오랜 기간 중앙시민 전통시장으로 불린 이곳. 도미 시장. 야, 음을 잘 맞추시네. 아니, 부회장님, 도레미 시장. 일단은 이름부터가 뭔가 음을 타야 될 것만 같고 흥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장인데 어떤 시장인가요? 아, 저희 도레미 시장은 원주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이에요. 예전부터 도매 상권을 갖다 위주로 운영되던 시장이었고요. 아마 작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 파는 상품군 자체는 아마 전국에 있는 어떤 시장을 갖다 대도 아마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원주에 웬만한 전통시장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도레미 시장? 이름이 바뀐 건지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작년서부터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간판만 못 바꿔놔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올해는 확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이제 오실 겁니다. 무슨 뜻인데요? 저희 도레미 시장은 길 도자, 올 레자, 아름다운 미자, 도레미,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시장. 야. 근처 원주 중앙시장 화재 이후 침체된 원주 재래시장의 희망이 되고자 중앙시민 전통시장이 시민 공모를 통해 도레미 시장으로 새 단장을 마쳤는데요.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정겨운 분위기로 언제 찾아도 기분 좋은 시장. 도레미 시장이 더 특별한 이유는? 선생님, 제가 장을 일단은 좀 보러 다니다가 여기 뭔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발걸음을 멈췄거든요. 여기서 뭐 이벤트 진행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에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앱을 깔아주시면은 저희가 이 뒤에 룰렛을 돌려서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빵만 피하면 되는 거네. 야, 이런 이벤트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면 또 재미있게 장 보는 방법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리얼월드라는 앱을 통해서 김만두의 시장 생활, 차례상 차리기라는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미션 완료하시면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어플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제로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제로페이 그리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 여기 나와요. 가입을 하시고 나면은 이 아까 저희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보내드린 걸 받으실 수도 있고 직접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야,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바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시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너무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깔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시장 구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와, 내가 가고 싶은 거 완전 천국이다. 어머, 귤이 벌써 나왔네. 야, 대박. 어,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졌죠.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주셔요. 아니 사실 요즘 젊은 층들이 시장보다는 뭐 대형마트 이런 데 갈 법한데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가 있네요. 젊은 층들이 찾는 시장,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와서 기분 좋은 시장. 여기는 어떤 시장입니까?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시장입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카멜레온급 도레미 시장이 변신. 이벤트로 할인받아 즐겁고 게임을 통해 상품과 음료까지 덤으로 즐깁니다. 야, 이 정도면 시장 한 바퀴 제대로 즐겼네요. 여기서 끝인가 했더니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신당 한 거 앞으로 모여주세요. 성착순 10분입니다. 5분. 네, 어? 빨리 오세요. 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줄다리기, 도레미 줄다리기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 줄다리기 이벤트요? 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해도 돼요? 아, 네, 그럼요. 시장 한복판에서 줄다리기라니요. 놀란 마음 진정시킬 틈도 없이 정신없이 몸을 맡겨보는데요. 정업전이까지 같이 그냥 막 했거든요. 네. 아, 시장에 어떤 좀 상인분들하고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한 게 시장의 이런 긴 통로 생각한 길면 기차하듯이 길면 줄다리기. 그래서 도레미 줄다리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시장이 긴 게 딱 티가 나는 게 저희 지금 인터뷰하는 요 좁은 통로에서도 지금 어머니 지나가시고 우리 아버님 지나가시고 또 어머님 지나가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봐도 사실 힘든 공간이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니까 야,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재밌네요. 줄다리기의 우승 상품은 무려 재래시장 상품권. 아니 사장님, 아까 네. 노란 편이셨어요? 빨간 편이셨어요? 노란 편이요. 아유, 나랑 적이었네, 우리 아버님. 아니 이렇게 일하는 중간에 이렇게 줄다리기 해보셨잖아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짬짬이 이벤트가 좀 있는 시장인데. 아, 예, 저기 일하다가 이제 그 짜증나고 힘들 때 나와서 한번 힘쓰니까 너무 좋고요. 아주 그 땀도 나고 좋습니다. 야무지게 영수증 이벤트 상품권까지 당첨! 장보기 게임 미션 완료로 커피까지 누립니다. 아메리칸 우리 먹어볼까? 아메리칸? 어? 무슨 수업이 진행되네. 시장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색 클래스. 원주 도레미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입문, 취미 컨텐츠를 제공하는 도레미 아카데미랍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송라이팅 클래스고요. 노래를 뭐 작사, 작곡, 뭐 음악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시장 안에서 작사, 작곡 수업이 엄청 이색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강사님께서도 어찌 보면 시장 안에서 수업을 한다? 이색적이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고 또 소감은 좀 어떠세요? 막상 와보니까 되게 또 깔끔하고 시장이. 맞아요. 근데 또 시장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그대로 또 간직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느껴졌고요. 즉석에서요? 네. 야, 선생님 어떻게 지금 즉석에서 반응하세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비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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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시작. 꿈꾸는 도레미 못하겠는데요. 시장이 변신 끝이 없네요.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장보러 가는 곳이지 이렇게 뭔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곳이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살잖아요. 어떠세요? 왔다 갔다 올 가는 길에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가끔 이제 숙제를 좀 내주세요. 뭐 작곡. 보다는 이제 작사, 저는 작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작사 같은 거를 뭐 이제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좀 내주시면, 이제 오다 가다가 이렇게 뭐 지나가는 뭐 갈치 눈망울도 한번 쳐다보고, 또 뭐 전병을 보면서, 아, 전병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또 작곡을, 작사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전병을 네. 보고 갈치를 보면서. 네, 그 뭐 노라조 카레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런 느낌으로. 야, 이렇게나 알차고 실속 있는 시장 나들이 보셨나요? 야, 장 다 봤다. 시장에 가면 이벤트도 있고 주말에 있고 커피도 있고 아카데미 있고. 재래시장을 200% 즐긴 하루, 이곳은 도레미 시장입니다. 경상가면 풍속 재현 행사는 대구의 문화유산인 경상가면공원 일대에서 대구 시민분들과 그리고 대구를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분들이 조선시대의 풍속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을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관풍루는 경상 감녕 내 선화당 남쪽 정문인 포정문 위에 세워진 누각인데 감사가 이 건물 위에서 세속을 살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관풍루에는 매일 밤 10시에 성문을 닫고 새벽 5시에 성문을 여는 풍악을 울렸는데 풍악 소리에 맞춰 동서남북 4개 성문을 열고 닫는 의식 절차를 엄숙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한 조각은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한 조각은 발급처에 보관하였다가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맞추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대! 지금 현실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옛날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런 문화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범했던 이 무예는 정조 14년에 완성된 무예도보 통지를 이제 근거로 한 이제 무예 18기입니다. 얼마 전 몇 해 전에 이제 세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던 무예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몰라서 이런 행사들이 자주 있어서 이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오늘도 여기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직접 소통하는 게 역시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 감령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관찰사의 업무 공간 선화당과 생활 공간 진천각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문인 포정문과 내산문에 이어 선화당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관풍루는 달성공원으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화당과 내산문에 이어 관풍루까지 복원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구 역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조사와 발굴로 정확한 복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수입니다. 가을밤의 여수, 여수의 밤바다, 누구나 궁금하고 꼭 한 번쯤 떠나고 싶은 곳이잖아요. 판타스틱한 여수의 밤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남자가 올까? 어머, 어우 예뻐라. 어머. 아, 그나저나,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아니 약속이 3시인데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지금 몇 시야 대체? 아 정말! 아 2시 50분이네! 아직도 남았네. 아, 더 기다려야 되겠네. 아. 누나! 아, 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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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도진아! 여수에 왔으니까 여수를 제대로 좀 만끽해봐야 되지 않겠어? 여수 여행 왔는데 응. 너무 멋있어. 오늘 여수 여행은 네. 아름다운 낭만의 밤 여행이야. 아, 그럼 밤에 부르지 왜 낮에 부른 거야? 아유, 여수는 또 밤에만 보기에는 아쉽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데 조금 보다가 밤 여행하는 거지. 그럼 나 오늘 그거 진짜 볼 수 있는 거야? 뭐?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고혹적인 여수의 밤 풍경, 아름다운 낭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둠이 내려앉기 전 멋진 여수의 풍광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아, 누나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시원한 게 가슴 속에 있던 스트레스가 그냥 팍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치. 낮바다가 정말 또 아름답지. 찍기만 하면 화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정말 판타스틱하죠? 도진아! 왜요? 지금이야! 뭐가요? 때가 됐어! 무슨 때가 된 거예요? 해가 지고 있어! 지금 가야 해! 가야 해요? 가자! 가자! 해가 지면 드러나는 여수의 보석 같은 풍경, 첫 번째 여행은 럭셔리한 요트에서 즐기는 선셋 투어입니다. 여수 요트 투어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한눈에 담는 주간 코스,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불꽃 야경 코스, 그리고 새하의 선택, 낭만적인 선셋 코스까지 다양한 테마로 운영됩니다. 우와! 이게 바로 여수의 붉은 노을이지. 붉은 노을? 난 너를 사랑하네. 프라이빗 요트에서 마주하는 낭만적인 풍경, 붉게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아름다운 인생샷으로 영원히 남겨봅니다. 요트라고 하면 약간 낭만이 있잖아요. 남편분들하고 탈 때랑 친구들하고 함께 탈 때랑 좀 느낌이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요? 백배, 천배, 만배. 뭐가 더 좋아요? 우리끼리가 좋지요. 아 왜? 아니 왜 남편분들하고 타는 게 더 좋죠?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좀 남편분께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해요. 이제 와서.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여수의 밤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줘. 배경 좋고 모델 좋고 평생 간직할 인생샷이 한가득입니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아, 정말 로맨틱하지 않아? 이 멋있는 여수의 밤바다를 우리가 어디서 봤니? 바다에서 봤죠. 그치? 네. 자 이제 바다 말고 육지에서 또 봐야 되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지. 누나 따라가면 돼? 나만 따라와. Follow, follow me. 탁 트인 2층 버스를 타고 여수의 야경 포인트를 즐기는 낭만 버스 놓칠 수 없는데요.
선생님. 네. 저희가 지금 막 요트에서 아름다운 네. 여수의 야경을 보고 왔는데 네? 육지에서도 못지않은 야경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여수 이책 낭만버스를 타시면요. 네. 저희 여수 밤바다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요. 네. 뭐 대체적으로 어떤 코스들을 가는지 궁금해요. 설명한 것보다 직접 타셔서 같이 함께 투어를 해보시면 최고의 투어가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판타스틱한 도시의 야경, 두 눈과 심장에 꾹꾹 담아봐야겠죠. 기대감 가득 안고 출발!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한 낭만버스는 여수의 상징인 돌산대교를 지나 아름다운 야경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야경 포인트를 두루두루 거쳐 종포 해안공원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2시간 코스입니다. 도시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밤 풍경을 속속들이 누리는 건 기본이요. 케이블카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문화해설사의 족집게 강의를 통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가 여수 밤바다의 또 최고의 자리인데요. 전망대, 제2전망대인데 요 앞에 섬이 하나 있어요. 혹시 장곰도라는 섬인데요. 여수 중앙 1번지입니다. 중앙동 1번지. 임진왜란 때 외구의 배 안택선 이렇게 밤에 몰래 이렇게 정보나 첩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배가. 그러면 우리 판옥선이나 거북선들이 반대쪽에서 숨어 있다가 또 공격도 하고 이런 큰 역할을 해서 장군도입니다. 다음 정착지는 소호 동동다리. 바다 위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면서 낭만 가득한 풍경을 만끽하는 곳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불빛과 불빛에 일렁이는 바다 풍경을 마주하면 진솔한 인생 이야기가 절로 나오겠죠. 잠시 호흡을 고르고 삶의 쉼표를 찍어보는 여정으로 더할 나위 없답니다. 아, 정말 낭만 버스가 좋은 게 이런 곳곳에 있는 로맨틱한 장소들에 내릴 수 있다라는 거지. 나 빠져버렸잖아. 그치. 근데 더 좋은 건 지금 이 밤의 야경 기가 막히잖아. 낮에 오면 또 이 데크 위에 있는 게 바다 위에 서 있는 기분을 또 주거든. 그리고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주말에는 버스에서 버스크 공연도 한다. 맞아 맞아. 뮤지컬 공연 한다고 하더라고. 아, 너무 보고 싶다. 주말에 한번 더 올래? 오자. 일단 가고 주말에 오자. 갈게요. 오자. 낭만 가득한 밤의 여정,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는데요. 환상적인 피날레는 바로 재즈바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 역시 낭만의 끝은 음악이죠. 오늘 공연을 맡은 팀은 유사랑 재즈 퀸텟인데요. 유사랑 보컬은 스윙에서 팝, 블루스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재즈를 선보이는 뮤지션입니다. 매력적인 보이스와 색소폰, 피아노, 기타, 베이스가 어우러지는 열정적인 재즈 음악. 재즈 공연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멋진 연주에 호응하면서 음악에 몸을 맡겨보는 거죠. 관객과 연주자가 한 호흡으로 어우러지고 영감을 주고받는 순간, 재즈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수에도 이제 재즈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해주셔서 거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화수에 공연이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이제
여기 여수 주민분들 혹은 또 이곳에 여행 오신 분들과 함께 재즈 음악을 좀 나누고 이곳의 경치도 감상하고 네. 네,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죠. 또 내년에 이곳에서 또 멋진 재즈 페스티벌이 열릴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 네, 그걸 앞두고 있어서 더 네. 이제 자주 내려오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디션 안 보나요? 오디션. 아, 저 오디션 안 보나요? 저 지금 연습 중에 있거든요. 네, 감독님께 여쭤봐요. 저는 권한이 없고요. 탈락. 오 마이 갓. 내 귀에서 꿀 떨어지지 않아? 완전 귀호강 타임. 난 진짜 낭만도 보고 나중에 음악까지 들으니까 감동이 감동이 감동. 여수하고 재즈하고 이렇게 찰떡일 줄이야. 와, 오늘 난 천국에 온 것 같아. 나는 이 여수에서 재즈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쫙 바다를 보고 마지막에 딱 음악으로 샤워하니까 와, 개운해. 잠이 올 것 같아. 아,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꿈과 낭만이 현실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빛의 도시 여수. 깊어가는 가을날 여수가 품은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말과 문화,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성실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 용기를 인정받는 오늘의 주인공. 리더십이 발달한 행복한 일 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친구야 사랑해요. 누구보다 즐겁게 꿈을 펼쳐가는 청춘을 만나볼까요? 한국에 온 지 5년 됐고 몽골에서 온 간약초 학생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간약특시의 마지막 대학생활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 주인공. 무슨 내용인지 살짝 들어볼까요? 그 과세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공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합계하는 게 과세표준. 그 다음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그걸 공급평가라고 했죠. 회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간약특시. 전문 용어들이 어렵고 낯선데요. 그는 오히려 재밌기만 하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많이 좋아해서 꼭 정확한 답장이 나오면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된 학생들만 입학 가능한 수학 전문 공립학교를 졸업했고요. 회계사인 고모의 영향으로 유학까지 오게 됐습니다. 공공한 성격이라서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분배하고 그 나누는 거 그런 것도 좀 재미있었고 돈의 흐름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간약트 씨가 교수님과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취업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인데요. 온라인으로 먼저 서류 내는 거라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아, 주로 이제 무역회사 이런 데 보면 네.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이제 지사들도 있고 네. 해외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 소통을 잘 하면서 그 회계 담당 업무 하는 직원들을 아마 많이 이제 찾고 있을 거예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주인공은 요즘 마음이 바쁩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인데요.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통해 이미 여러 회사에 이력서도 넣었습니다. 항상 일찍 와가지고 앞쪽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수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잘 따라와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간약 학생 화이팅. 취업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를 이렇게 능력 있게 봐주실 그런 회사도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 원서 서류에 합격 소식이 지금 10월 중간쯤에 나올 건데 좀 많이 떨리고 기다리겠어요. 취업에 대한 고민은 잠시 미뤄두고 오늘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간약트 씨는 수업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 교내 어학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지금 작성하는 건 뭔가요? 신입생 학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지금 번역 중입니다. 주인공에게도 이곳은 의미 있는 곳인데요. 전북대 어학당에 처음 다녔어가지고 그때는 처음으로 한국어 배웠고 선생님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뒤에는 항상 따라하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때는 진짜 너무 창피했었어요. 간약트 씨가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열게 된 친구들이죠. 한국에 온 후에 만나서 가지고 좀 이렇게 성격이나 그런 점이 많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리고 좋은 친구 이렇게 인연으로 되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식 대신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모양인데요. 아, 몽골 국기가 있는 걸 보니 고향 음식을 먹으러 왔군요. 하나둘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우리나라 호떡 비슷하고요. 이 음식은 영락없는 만두 맞네요. 이 음식은 글쎄요, 생소한데요. 볶음 갈국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고 몽골 이름은 골리아시라고 하는데 이 음식은 주로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보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향 음식이 들어가자 생기가 도는 간약트와 친구들. 이렇게 함께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어가지고 이 남자친구는 처음에 일본에 갈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워낙 많이 사랑하니까 말았죠. 20대다운 뜨거운 사랑이죠. 꿈 많은 20대. 저마다의 목표는 다르지만 타국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고민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또 행복한 일도 있으면 같이 나누고 완전 가족이죠 이제. 우리 이제 같이 만나면서 한 다 같이 만나면서 3년? 4년 정도 돼서 너무 친해요 이제. 이 친구들과의 우정 계속되길 바랄게요. 이곳이 간약트 씨 집인가요? 아이들이 있네요. 유치원에 갔다 왔어. 이 개구쟁이들은 누군가요? 우리 조카들이에요. 간약트 씨의 사촌 오빠도 전주에서 유학 중이고요. 그 덕에 주인공도 올 수 있었대요. 네, 많이 도움을 줬죠. 그 가족을 보고 싶을 때 좀 그리워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오빠한테 가가지고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는 놀아가지고 다리 아파. 그랬어. 언니가 마사지 해준 거. 맨날 근데 기분이 좋아진 안온 거. 누구 알려줬어? 오. 덕분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몽골하고 한국을 이렇게 연결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그 능력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 몽골에서 날아왔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간약트는 모든 걸 꿈꿀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정성껏 준비한 나를 위한 맛있는 된장찌개. 이런 된장. 맛있는 된장찌개 먹고 싶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일부의 핵간장을 혼합을 해서 계속 집집마다 내려오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식이나 성분은 빌리지 않고 옛 방식 그대로 전통장을 만드는 농부가 있습니다. 또한 집안 고유의 발효 이야기와 솜씨를 체험과 가공 분야를 연계해 6차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킨 아주 특별한 농부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제가 좀 도시 민요란 소리 좀 듣거든요. 근데 또 입맛은 전통적입니다. 이거 충주에 된장과 청국장을 전통 방식 그대로 아주 맛있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디서 냄새를 아는 것 같은데요? 그리운 냄새. 세상이 가을 옷을 입고 있는 이곳은 충북 충주입니다. 이게 다 몇 개야? 저게 다 장독이네? 이야, 이게 다 장독인가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마당에 펼쳐진 장독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장독대의 주인, 전통장 담그기의 달인, 오늘의 주인공 조연순 농부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딱 봐도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장독대가 몇 개예요? 한 400에서 한 5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00개에서 500개 엄청나네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아주 특별한 장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 장이 뭐예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다짜고짜 장맛부터 보여주겠다는데요. 약간 색깔이 까만 게 이거 간장 같은데요? 네, 범상치 않은 장독을 열어 간장 맛을 봅니다. 간장 맛이 어떨까요? 제가 먹어봤던 간장보다는 조금 덜 짜고 굉장히 감칠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맛보신 이 특별한 간장은요, 바로 저희 시 할머니 때서부터 만들어 온 시 간장이에요. 시 간장이요? 그렇습니다. 간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막 담근 새 간장은 핵간장, 1, 2년간 숙성한 간장은 청간장, 그 이상 된 간장으로 중간장과 진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장은요, 집집마다 오래된 간장으로서 간장 중에서도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장으로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집집마다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시간장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간장은 맛의 씨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색은 진한 흑색을 띠며 부드럽고 강한 풍미와 단맛, 감칠맛을 내는 간장이랍니다. 그러면 이 집 장맛의 비결은 시간장이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장맛의 비결은요, 바로 시간장이고요. 이 시간장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모두 만드는 데 모두 필요한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연순 농부는 20살에 시집와 시어머니로부터 장 담그는 기술을 익혔다는데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부터 전해진 전통 방법으로 지금까지 장을 담그고 있답니다. 물론 단순히 시간장만 가지고 특별한 장맛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콩! 저희가 농사지은 콩으로 저희가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정성껏 재배하고 수확한 핵콩을 가마솥에 효과를 내주는 스팀솥을 활용해 푹 삶은 후 메주를 만들게 됩니다. 메주를 천천히 자연 건조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로 잘 발효시키면 장맛이 더 좋아진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린다는 거.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발효인데요. 시간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된장의 맛은 깊고 풍부한 것 같아요. 전통장 만들기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 하지만 이곳에서는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장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고추장 만들기 체험입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가장 혼합할 용기 큰 그릇이 필요하겠고요. 네. 일단은 가루류를 모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액체류를 넣어서 소금이 모두 다 녹을 때까지 재료가 모두 다 혼합이 잘 때까지 덩어리 없이 잘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모두 이제 전통 고추장 만들기가 끝납니다. 아, 네. 용기 안에 찹쌀과 고춧가루를 부어주고요. 메주가루와 엿기름물을 넣고 조청과 매실청 그리고 소금을 넣습니다. 그 다음 모든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열심히 저어주는데요. 우와, 마치 마술처럼 고추장이 만들어집니다. 아, 진짜 처음보다 점점 이게 빛깔도 빨개지고 너무 고와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고추장이 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만 해도 고추장이 되는 줄 몰랐어요. 저 한번 맛보고 싶은데 맛봐도 될까요? 네, 이제 한번 맛보세요. 어떤지. 새끼손가락을 푹 찍어서 고추장 맛을 봅니다. 직접 만든 고추장 맛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요? 짜지도 않고 고추장인데도 맛의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추장하고 전통의 고추장하고의 차이는 깊은 맛이 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사용했을 때에도 다른 양념을 넣지 않아도 맛이 훨씬 더 감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하나면은 밥 한 그릇 그냥 뚝딱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곳에선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담극의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고추장 된장 담그기, 청국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전통 장류의 가치와 만드는 법을 교육한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1순위로 저희가 현재 수매를 하고 있으며 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엄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다 믿고 안심적으로 저희가 체험이나 그 다음에 장류를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현순 대표는 3대째 내려오는 장류 제조 기술을 이어받아 장류 간편식 등을 상품화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장담그기 체험 교육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장 만들기 기술을 전수받은 후 된장만으로는 매출을 늘릴 수 없어 청국장 개발에 나서기도 했다는 조현순 농부. 맛은 깊지만 냄새가 덜 나는 청국장을 소포장으로 선보이며 젊은 소비층의 입맛을 사로잡았고요. 최근에는 표고 청국장을 개발해 특허 출원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전통장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해서 시어머니를 처음에 도와서 시작을 했다가요. 전통 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일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에게서 시어머니로,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인 조현순 농부에게로 전통의 맛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조현순 농부는 5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에게 전통 장담극이 가업이 승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절대요. 서로 떠밀어요. 아들인 네가 해. 첫째 딸인 누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며느리랑은 안 돼. 딸이 이어받아야지. 막 이렇게 서로 떠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어때요? 속 터지죠. 얘네가 아직 나의 위력을 모르는구나. 보자. 앞으로 이곳에서 마을학교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요. 농업의 가치와 전통 장류를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계승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전통이란 말에는 시간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그 전통으로 담근 이런 된장, 고추장, 청국장. 예로부터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을 빼고는 우리 음식의 맛을 논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충북 충주에서 오랜 전통의 맛을 되살려 장을 담그는 조현순 농부. 그녀의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된장과 고추장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전통의 장맛도 그대로 지켜내면서 6차 산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아직 저녁 식사 안 하셨다면 이 구수한 된장찌개 어떠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